안녕하세요. 부양나무뽕입니다. 주말 아침에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길 바라며, 오늘은 그동안 저희들이 부양에 종자용으로 수집했던 그 난초가 브라질에 어제 저녁에 막 들어와서 따끈따끈합니다. 심다가 이렇게 심다가 한 개 한 개 심다가 요거는 서식을 알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심어 봤습니다. 다소 신화는 조금 망가져 가지고 왔지만은 신화 상태는 아주 양호하고 아니십니까? 지금 요런 아이들은 아주 그 내년에 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개화가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신화가 이렇게 말짱하게 아니십니까? 아주 건강하게 요런 아이들은 금방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발부. 이야, 멋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내년에 개화 사이즈라 그러더면은 정말 개화 사이즈예요. 여기도 발부 한번 봐보세요. 멋집니다. 발버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땅물땅물해. 어떻게 이렇게 유리구슬처럼 이렇게 확실히 종주국은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저도 많이 앞으로 또 이걸 요 나눈에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교류해가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이런 게 봐야 그 발전된 기술을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보고 오늘 이것뿐만 아니고 노빌리오들을, 요 아이들은 노빌리오들이에요. 노빌리오들이고, 이번에는 우리가 저희들이 수입 물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를 않고, 노빌리오들이 다 건강한 개체. 멋지게 다 들어왔습니다. 이 암처럼,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그죠? 멋지게, 멋지죠? 지금 하나같이 다, 멋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백발백중이에요. 이게 정말 이래가지고 제가 수입을 해봤지만 이 노원만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보내주는 노원은 없었습니다. 일본을 이렇게 거치가 다른 것 보면은 진짜 정말 조금 잔인하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딱딱 세 발부씩 이렇게 잘라주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대략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었으면 세 개 그냥 붙어가지고 있는 일본 것 때문에 제가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딱 줄 건데 이렇게 줘가지고 빠르게 저희들이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한번 보세요. 와, 멋집니다. 이것도 신화가 하나도 손상 아직 하시나 요런 아이들은 내년에 아니었습니까? 꽃이 필 것 같습니다. 금방 꽃이 필 것 같아가지고 멋집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뿌리가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올 때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우리가 저희들만의 이래가지고 노하우를 그쪽에 해가지고 이쪽으로 아니었습니까? 보낼 때 어떻게 우리가 저희들이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뿌리가 그냥 그대로 지금 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떻게, 일본 쪽에서 이렇게, 일본에서는 딱 세발범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노빌리오 한번 쳐다봐보세요. 야, 노빌리오. 내 손하고 한번 쳐다봐. 지난해 꽃이 피고, 이제 이래 전진이 다시 붙은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참, 이렇게 많은 걸 해주, 그 저쪽에서 브라질 농장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저희들 감사할 따름이죠. 그죠? 여기도 한번 쳐다봐보세요. 이 우크라는데. 와, 정말 발부가 아니었으면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만 해도 아니었습니까? 지금 신화가, 지금, 신화 뿌리가, 신화도 나고 뿌리도 나고 이렇게 됩니다. 확실히 저희들이, 모주 선택을 하려고 아니었으면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정말 아니었습니까? 그죠? 멋진 아이들입니다. 여기도 봐보세요. 여기 신화가 두 개가 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나고 있고, 이분이 누가 사시는 거 모르겠는데 멋집니다. 정말 발부 아니십니까? 와, 환상적이에요. 와, 진짜 멋있습니다. 요것도 이게 꽃이 피고 나서 확인된 개체예요. 그죠? 이것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보시면은 요거는 저희들이 부양해서 종자용으로 지금 다 받아 연기기 때문에 종자용으로 받아 연기다. 아마 이거는 판매를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 일단은 종자를 저희들이 생산하고 나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판매하는 거로 하고 하여튼간에 이게 최고, 이게 브라질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종자를 하려고 요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모든 걸 해가지고 왔었습니다. 여기도 그러고. 요거는 거의 우리 저희들이 이제 판매용으로는 아니고 뭐 그 거의 우리가 크러싱 시켜 가지고 더 좋은 개체를 만들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 11월 달쯤 돼서 했습니까? 11월 달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급형으로 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아마 저번 노빌리처럼 보급형적으로 해 가지고 아마 조금 하도 이제 우리 구독자님 카페 회원님 이래가지고 그걸 그 해달라고 우리 저희들 하는 걸 해달라 그래가지고 부탁이 요청이 왔어. 그때 이거 11월 달이나 내년에 한번 아니십니까 이래 저희들이 우리 종자용으로 들어올 때 한번 더 이어가지고 보급행으로 전해드리는 걸 하고 오늘 제가 이게 이 워크레나 노빌리오를 엄청 많이 심어야 됩니다. 바쁜 관계상으로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고 다 심어놨고 또 분양 갈 거는 이미 노빌리오도 요 아이들은 분양 보급행으로 분양 갈 거예요. 이런 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해가지고 또 이제 택배나 배송 갈 때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더 영상 찍어보도록 화분에 다 심어놨고 아니십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잘 쉬시는데 제가 또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게 된 시청하시게 됐네요. 아무튼 오늘 즐거운 그 하루 되시고 이미 이제 지금 가을 문턱에 이제 접어드는데 한절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또 아름다운 난초 하고 우리 쳐다보니까 부양에 우리 호야 씨가 저는 이렇게 극구 반대를 했는데 호야 씨가 부양의 밤 아니십니까? 그죠? 자기가 추진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래가지고 상의가 와서 그냥 우리는 장소는 제공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부양에서는 어떤 일해가지고 그는 긁고 넘어지지 마라 이제 이래 했는데 호야 씨가 이제 주최를 했나 아니십니까? 거기에서 부양인의 밤 해가지고 10월 15일 날 아니십니까? 오실 분은 오셔도 됩니다. 오실 분은 오셔도 되고, 부양인의 보통 우리가 카페 회원들만 하는데, 우리 유튜브에, 구독자님도 아니십니까? 참여하실 분은 아니냐 참여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9월 15일 날, 토요일 날 하기 때문에, 진주의 유등축제에 아니십니까? 그 14일 날 오셔서 구경하고, 금요일 날 오셔서 구경하고, 토요일 날 아니십니까? 저희 부양에 또 이래가지고 모임에 한번 참석해보면 이렇게 이래가지고 부양인의 밤이라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한번 이 기회에 좋은 추억도 쌓아보는 것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괜찮고 요즘 그러나 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조금 지금은 움직이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커서 저희들이 이래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오늘은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이제 또 가을 전형적인 가을 날씨에 이래가지고 한절기에 건강 각별히 건강 잘 챙기셔서 별일 없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제가 방송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